어?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, 제가. 오. 아, 도대체 왜 맛있는 걸까? 초간단 일요일 아침 메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사바 스퀴드. 따갈로그는 정확하게 뿌싯이라고 하죠. 뿌싯. 오징어. 플레인은 아니고 인 소이 소스 위드 칠리. 예,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서빙 서제스션. 그냥 그림만 있어. 뭐 내용이 없네. 나는 뭐 레시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. 난 처음에 이걸 보고 나서 꼴뚜기 캔인 줄 알았어. 오늘 할 거는 간단해요. 뭐 아도봉 부싯, 뭐 양파, 고추, 그리고 마늘 이거 그냥 기름에 넣고 살짝 볶다가 이거를 넣고 부글부글 해서 나중에 밥 위에 탁 얹어 먹는 거죠. 뭐 심플하죠. 뭐 소이 소스를 뭐 쓰라고 하는데 이 소스를 간장 대신 쓰고 그리고 한국의 조림 음식과 아도보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는 바로 식초입니다. 식초를 안 넣으면은 거의 한국 조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식초를 넣는 순간 완전 필리핀화된 맛이 난다. 자, 하기 전에 한번 여기 까보자. 오, 오징어 냄새 확 나네. 오. 오. 큰 오징어를 잘라서 이 넣는 줄 알았는데 좀 미니 사이즈 오징어를 오 이게 내장이 꽤 있습니다. 내장 맛있죠. 좀 다 볶으려면은 너무 커요. 그러니까 좀 일단 좀 자르겠습니다. 아, 근데 안에가 꽉 찼어. 일단 난도질을 그냥 먹어도 되겠네. 맛있네. 아, 살짝 매콤하네요. 양파, 고추, 그리고 마늘. 아도보를 프라이팬에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댓글이 지금 막 달리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. 아도보를 프라이팬에 하다니 뭐한 짓인가. 방금 미세스 불불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. 거기다 하면 안 된다고. 그래서 내가 아, 할 거라고 내가. 네, 그러니까 알아서 하래. 마음대로 하래요. 포기했어요. 네. 자, 너무 많이 볶으면 맛이 없다. 뭐 국물을 나중에 넣어라. 뭐 이런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저는 뭐 최대한 심플하게 가겠습니다. 좀 넣고. 자, 매직 세이버리. 오우, 딱 좋아. 완성됐습니다. 이제 밥 위에 올려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아, 식초 안 넣었구나, 식초. 자, 오, 마지막에 화렴 점정 깨. 이걸 아도보라고 할 수 있을까? It looks yummy, but it's not 아도보. 예, 뭐 이런 댓글들이 예상이 됩니다. 맛있으면 그만이지 뭐. 자, 먹어볼까요? 자, ASMR. 내가 한 번도 안 먹어본 맛이야.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, 제가. 오, 근데 맛있어. 네, 굉장히 맛있어요. 이게 아, 도대체 왜 맛있는 걸까? 아까
이것만 먹어봤을 때는 그냥 뭔가 지금 기가 막힌 무슨 컨비네이션이 나온 것 같아요. 나도 모르는 사이에. 야, 이거 대박이다. 텁텁하지가 않고 살짝 상큼하면서 향도 괜찮고 하면서 하여튼 굉장히 쫙쫙쫙 입에 달라붙는 맛이에요. 미세스 불불 한 숟갈 내요. 저 보고 올게. 미세스 불불 인정. 굉장히 맛있는데 필리핀 전통 아도보 맛은 아니래. 하지만 맛있다. 37페소인데 800원에 한 그릇은 싸진 않다. 근데 이거를 가지고 둘이 나눠 먹기에는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제 비디오에는 레시피 정보가 없다 그랬는데 오늘의 이 영상은 레시피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. 우연치 않게 나온 레시피인데 아주 맛있어요. 양파, 고추, 그리고 마늘, 이거 난도질을 감사합니다. 미스터 불불이었습니다. 밥이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냐. 그냥 먹어.